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는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애굽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병거도 많고 마병도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애굽 외에는 아수르의 공격에서 유다 왕국을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애굽만 바라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거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사람의 힘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도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고 죽고 복받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힘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애굽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우둔하고 교만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힘이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힘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두렵고, 돈이 좀 생기면 안심하고, 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힘 있는 친구가 나를 미워하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세상에서 좀 실패하면 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힘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부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불신앙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